해외 관련 업체 68개 업체를 전부 다 이렇게 제한을 뒀습니다. 예, 거래 정지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백도어라는 게 있어요. 예, 백도어가 뭐냐면은 오지 장비에 들어가는 건데 권한이 없는 사람이 그 남의 전산망에 침투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걸 심은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걸 찾아낼 수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LG U+가 하웨이와 결탁을 하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은 공개 입찰 방식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LG U+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표용지 용지 발급기에 나오는 아까 말씀하신 QR코드 이거는 뭐냐면 선거구별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선거구별 선거인명이 300명이다 그러면은 그 300명만 발행이 돼야 되는데 그걸 각각 선거구에서 그 인쇄소가 정해지게끔 돼 있대요. 근데 그러지 않고 각 선거소에서 그 투표용지 발급기로 이렇게 무분별하게 발급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선거인명보다 더 많은 투표용지가 나온 것들이 그런 식으로 표를 집어넣는다는 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소스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 전문가 한 분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 우리 벤자민 윌커슨을 모시겠습니다. 이분은 제가 영어를 못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예,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펜스테이트 대학에서 CPU를 설계하시고 그걸 전공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인하대학교 전자공학과에서 이 신호체계 IC 설계를 연구하고 전공하신 분입니다. 이분께서 우리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 컴퓨터 프로그램 이것들에 대해서 예,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분명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예,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IBM PC가 나오기 전에 저기 애플 2 플러스라는 컴퓨터가 PC가 처음 나왔죠. 그 PC 나오기 전서부터 컴퓨터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CPU를 설계했기 때문에 그 컴퓨터에 대해서 완전히 다 알아야지 되고 CPU 설계하는 사람은 한국에 없습니다. 근데 그 컴퓨터라는 것이 그 사람들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그러니까 저기 알파고가 9단을 이겼다고 굉장히 뛰어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컴퓨터는 지금 75년 전에 본 뉴먼이라는 컴퓨터과학자면서 수학자가 그 아키텍처를 만들었습니다. 그 아키텍처대로 지금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앙처리장치, 그러니까 CPU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I/O라고 해서 입출력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출력장치에서는 초창기에서는 입출력장치가 간단하게 키보드, 그 다음에 프린터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좀 더 발달돼서 네트워크에 연결해서 네트워크에서 들어오는 것은 입력이고 나가는 건 출력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그 CPU에서 메모리하고 메모리 속에는 데이터가 있고 인스트럭션이라고 해서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 명령어의 시퀀스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프로그램을 그냥 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을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고 그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근데 그 알고리즘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속일 수도 있고 안 속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짜는 사람이 미국 같으면 프로그램을 짜, 펜스테이트에서 가르치는 교수가 프로그램을 짜라고 딱 일주일 만에 컴파일러나 짜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입력 이외에 이상한 입력이 들어갔을 때도 동작이 다 돼야 돼요. 그거를 샌디트 체크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한국의 프로그래머 문화는 그거 없어요. 자기가 하자고 자기가 동작 머신에서 동작하면 다른 데서도 오동작하는데도 그거를 그냥 놔둬요. 그래서 제가 특허를 한국에도 24개나 냈는데 특허청하고 한참 걸려가지고
제가 그 출연 코드를 따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뇌가 있으면 뇌 속에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소프트웨어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버거 없이 한 번에 만들 수 없습니다. 자기가 무슨 버거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 버거를 전부 다 테스트하고 하드웨어처럼 다 테스트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의 문화예요. 하드웨어는 바로 눈에 띕니다. 예를 들어서 그 챌린저호가 올라가다가 터지는 거는 우리가 딱 보니까 저렇게 하면 죽는구나.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딱 나오는데 소프트웨어는 그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소프트웨어는 일단 베타 버전이라고 만들어서 보내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쭉 돌려가지고 버그를 서로 찾게 만들어요. 그리고 공짜로 원래 품질 관리를 하려면 자기가 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이용해서 품질 관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는 그 소프트웨어도 계속 버그가 나와서 하는데 이거는 누가 하나 짰는데 그거를 디버깅 해줄 사람도 없고 아무도 그걸 할 수가 없으면 이게 원래 원칙대로 됐는지 그것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백도어 얘기도 했지만 지금 저희 집에는 유플러스 인터넷도 들어오고 다 하는데 그 0703번호가 유플러스 전화 저기예요. 화웨이 장비예요. 그래서 배터리가 나간 다음에 저는 안 씁니다. 왜냐? 그 화웨이가 어떻게 됐냐면 중국 공산당이 지령을 해가지고 만든 회사예요. 외국의 정보를 빼가려는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걸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여기 보면은 우마오단이라고 하는 게 2003년도에 중국 공산당이 사이버전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명수가 한국 인구보다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이 한국의 인터넷이 세계에서 제일 빠릅니다. 왜냐하면 파이버로 되니까 광천비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타고 들어오면 언제든지 해킹해서 들어올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조작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프랑스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개편을 해서 그 자리에 해갖고 딱 그 집계까지 끝난 다음에 또 그거를 장치를 컴퓨터를 써가지고 그거를 집계를 할 때 또 속일 수 있습니다. 또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수학을 풀었는데 이게 맞는지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답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면 그것을 수학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증명을 할 겁니다. 거꾸로 해서 찾아가는 방법을 해서 증명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증명하듯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각각 시민단체든지 그러니까 감시하는 사람들이 쫙 있어가지고 그것을 여기서 매표 나왔다고 딱 통계했던 게 그 자리에서 있는 건 정확하게 맞을 거 아니니까 사진을 딱 찍고 각각 찍어서 그거를 전부 다 이렇게 서로 보내가지고 그걸로 글자는 전화로 그냥 몇 표 이렇게 해서 찍게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것을 컴퓨터로 넣어가지고 하면 빠르긴 하겠지요. 굉장히 1초에 다 끝나겠는데 1초 사이에 속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스트럭션 셋이 인스트럭션이 100만 정도가 아니라요 1억 개 정도 이렇게 돌아가요. 손으로 계산했을 때 100년 걸릴 일을 하루에 8시간씩 일해갖고 100년 걸릴 일을 5일이면 끝납니다. 그게 그래서 컴퓨터를 우상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람을 얼마든지 쓰는 사람이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자기가 보기에 따라서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거가 됩니다. 저는 여기 IBM에서도 CPU 회로를 갖다 한 10년 설계하고 한국에서도 그 전자칩이라고 해서 디지털 칩을 갖다가 애널로그 칩도 다 개발하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거기 IBM을 끝나고 나서 미국의 저기 서남 침례 교단의 그 신학교 100년 된 보수 신학교를 갔습니다. 가서 제가 확인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한국이 복음이 세계 1등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그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10년째 있습니다. 아멘. 다시 와서 10년째 있는데 지금 그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머가 고의로 이걸 고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제비는 사람이 뽑는데 세우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가 더 중요해요. 할 거를 다 하면서도 기도를 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기도를 하면 이게 자기가 속이려고 했던 것을 자기가 머리에서 헷갈려갖고 실수해서 바로 개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겁을 먹지 마세요. 기도하시면 돼요.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철을 타고 왔는데 지금 제가 한 30분 전에 왔어야 되는데 30분을 늦게 왔습니다. 차를 놓치고 해갖고 왔는데 급행도 놓치고 해서 완행을 타고 왔어요. 왔는데 하나님을 뭐를 보여주냐면 건너편에 앉은 애가 등치가 크고 아주 허대가 좋은 애예요. 그리고 머리는 깎고요. 이렇게 외형 얼굴 외형으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태음인 체질의 그 모금 체질일 것 같아요. 중국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중국 사람의 그 한족은 모금 체질이 제일 많습니다. 태음의 모금 체질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20대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근데 빡빡 깎은 얼굴 정도만 있었으면 아무 말도 할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이 옆에다가는 바둑판 모양으로 꺼먹고 희고 이렇게 그러니까 저기 문신을 했고요. 양쪽에다 문신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 뭐라고 썼냐면 한국말로 무신론자, 중국말로 무신론자, 영어로 무신론자를 딱 써놓은 거예요. 양쪽으로요. 양쪽에다 그렇게 쓴 사람은 나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아이는 마스크도 안 쓰고 있습니다. 아니 중국에 같은데 마스크 안 쓰고 그러면 일부러 코로나 뿌리려고 왔나? 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 자기가 하는 짓을 자기가 모릅니다. 저 불쌍한 영혼을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게 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훨씬 파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불법을 저지르는 자 장경동 목사님도 세 가지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진실을 말하는 자, 사실을 말하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거짓을 말하는 자. 거짓을 자기, 근데 공산주의는 실제적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가능한 것은 천국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유토피아 한다고 하면서 잠정적으로 일당 독재를 한다고 하면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을 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속이는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영을 이기려는 건 이기려면 사실만 알아갖고는 안 되고요. 진실을 알려면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자가 진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실을 얘기할 때 사람이 사실만 알던 사람이 저게 진실이구나 하고 돌아올 수 있고요. 거짓말하던 사람이 뜨끔뜨끔해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더 전하고 기도하면서 하면은 이 문제는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4년 전에 평양 과기도도 갔다 왔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걸 봤습니다. 뭐를 준비하냐? 한국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시키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중국 사람이 지금은 욕을 먹지만 중국 사람도 선교사가 될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은 엘리트 선교를 해가지고 유태인한테 가야 되는데 그 유태인은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 흩어진 사람들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유태인, 그 다음에 화교, 중국인, 그 다음에 한국인이 세계로 퍼졌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다 복음하게끔 만들어 놓는데 그거에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절대 망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통일이 안 될 수가 없고 만주까지 갔답니다. 그래서 중국이 복음화될 때까지 계속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를 속이고 거짓을 말하지만 니네들이 왜 그런 얘기를 딱 하냐면 중국 사람의 근본 사상을 알아야 됩니다. 5000년 동안에 왜 사상을 알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중국 사람들은 그 혼돈 속에서 살아남는 생명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믿고 항상 뒤에 칼을 차고 있는데 그게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 속에서 혼돈 속에서 살아남는 흑암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살아남기 위해서 잡았기 때문에 흑암을 잡은 이유 그래서 돈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했으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날 그 사람들은 선교사로 바뀝니다. 아멘. 그것을 알면은 낙심할 게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격하러 왔다가 복음 듣고 갑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